넌 누구니? 대체 누군데 거기 서서 날 쳐다보는 거니? 가만히 보니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얘야, 말을 좀 해봐. 넌 누구고 왜 그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지. 여보세요? 누구? 신자니? 웬일이야? 언제? 오늘 여기 공연장에? 갑자기 무슨 일로? 뭐라고? 내가 오라고 했다고? 언제?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 신... 난 너무 오래된 칠몽 육남매의 셋째로 태어나 세상을 떠돌다 22살의 극단에 들어 연기를 배우고 23살에 영화를 시작 당역을 얻어 25살에 아리랑 장극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년 동안 장극만이 내 인생. 난 누구 오래된 의문 18에 아내를 만났으나 이제는 땀 19의 딸 하나를 얻었으나 언제나 남남 가족을 버리고 길같이 쩍 외면하였네. 그러나 어쩌랴 마음이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걸. 지난 10년 동안 장극만이 내 인생. 돈도 없고 병에도 없이 오로지 무대에서 오직 나만의 소리를 얻고자 살았건만 내 나이 36 아름다운 나이에 언젠가 찾아든 병마와 싸우네. 내 나이 36 한창이랄 나이에 언젠가 찾아온 질문과 싸우네.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극한 평화에 쌓여있는 한 농촌. 불과 몇 호밖에 안 되는 이 동네의 사람들은 소작인이라는 커다란 줄에 목을 메고 그날 그날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이 동네에 젊은 두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인지 만나기만 하면 마치 개와 고양이와도 같이 싸우던 것이었다. 참 대단했지. 처음으로 연출하고 출연한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었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함부로 까불고 돌아다녔지. 누군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불행 중 하나가 젊어서 성공하는 것이라더니 내가 마치 그 꼴이었지. 마치 그 옛날 영화 감독 나은규 처럼.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인생의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네. 똑같이. 했잖아. 그럼 또박또박 돈 보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런 시안 왜 말이 없다? 어릴 때 실수로 따라 놔뒀다고 평생 날 잡아두려는 거야? 어?
꺼져. 당장 꺼져. 난 천재야. 천재. 아무도. 아무도 날 세상의 인습으로 가둬둘 수 없어. 아무도. 알아?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잘한 씨. 청춘이야, 청춘. 화려한 청춘. 아낄 것이 없어라. 아낄 것이 없어. 가을 단풍처럼 붉고 아름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냥 두지 않을 거니까. 알았어? 알았냐고? 선생님, 공연 시작 5분 전입니다. 무대로 올라가셔야죠. 뭐라고? 그 공연한다고요, 선생님. 아 참, 아 내가 삼각 공연 준비하고 있었지. 아 그래, 가자. 선생님, 어? 모자랑 부채 챙기셔야 하는데. 어 그래, 이리 가져와. 거세력 많고 동리 사람들이 호랑영감이라 부르는 집주인 천상빈. 그는 이 동리의 대지주로서 군수와 같은 절대 권리와 세력을 가지고 동리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던 것이었다. 바깥으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로 천상빈이 놀란 듯 문을 열고 밖을 내어다보니 기호가 헐레벌떡거리며 들어오던 것이었다. 그 미친놈이 또 온다. 미친놈이란다. 미친놈 해와 고양이 마냥 만나면 느르렁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 선생 부모 원수 현태 나라 원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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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렁. 도망을 천하의 몸 이 천상민의 아름놈이란 녀석이 말이야. 아 천하민이 얼마나 장사인지 당연할 수 있어야죠. 자 미친놈이 개거품을 울면서 설치는 걸 보면 어디서 겁부터 난단 말입니다. 에라이 야 이 도적놈들아 거기 꼼짝 마라. 이 정의의 사도가 용서치 않으리라. 이놈의
미친놈 죽도록 해라! 인명 가자! 아주 그냥 죽으냐! 죽으냐! 죽어라 이놈아! 그러나 죽지는 않도록! 거기요 이놈! 천하의 나쁜 놈! 죽었다고 때려라 이놈! 그러나 다들 말자가 하도록! 장민 이놈! 천하의 죽일 놈! 입을 막아라 이놈! 그러나 아는 하도록! 이놈들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야 이놈아! 인정 가져가려 누구한테 구원을 잡아라! 모두 죽이지 않으라! 좋지! 좋지 이놈아! 어찌 장정! 내가 지내지 마시오! 아하! 그 사람 죽겠네! 그만들어서 그만들여! 예. 오빠야! 얼른 잘못했다고 해라!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너 잘 왔다. 그래, 내가 빚진 돈을 재촉한다고. 저런 미친 나들놈을 보내서 행패를 부려야 쓰거니?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다시는 저놈을 붙잡아두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습니다요.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인정이고 뭐고 당장 집부터 잡혀서 동네에서 쫓아낼 테니까 알아서 해! 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보기 싫어! 썩 물러가! 예! 아, 예! 가자. 영감님! 그 아직 결심하지 않으셨어? 그 따님하고 나하고 혼인만 시켜주면 비시고 뭐고 만사가 해결될 것이오. 다 귀찮소. 저리 가시오. 예. 가세요. 에이,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정 그렇게 나오면 집 입은 거 다 뺏기고 요요 길바닥에 난질 수도 있단 말이오. 아버지, 말 섞지 말고 가요. 오늘 가자. 저 안 칼 죽이는 저. 하긴 여자가 그렇게 턱 안 칼질 맛이 있어야지. 아멘. 용진아. 어쩌다 이렇게 힘물로 지어 심성으로 지었던 네가 모른 채 아리랑 아리랑
타령만 하는 게냐 천신 차려다 아우 연진아 정신을 차려다오 영진아 아 영진아 내가 왔다 현구야 어서 가자. 마을 학도들이 기다린다. 네, 선생님. 그래. 네가 영준이를 보면 가슴 아파할 것 같단다. 하지만 어쩌랴. 이미 일이 이런걸. 가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냐, 영이구나. 그래. 내 기쁘겠다. 오빠와 절친한 친구인 현구가 왔어. 어? 어, 그 서방님 모두 누구죠? 아, 그러라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어라 떠드나 이라! 영진아, 그만. 어서 가자. 영진 나비야 빚진 죄인이라 이와 같이 천가에게 천대와 보욕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쓰라린 가슴과 기막힌 사정을 네게 다 하소연하리. 현구 역시 다정하던 친구 영진의 모습을 보니 가슴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요 눈물이 앞을 가. 그러나 매일매일 오빠 걱정으로 안숨 쉬던 영희는 오랜만에 보는 현구의 뒷모습을 헐깃 보며 콩닥거리는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구나. 세월이 아무리 하수상해도 청춘의 불꽃은 저 혼자 지펴오르는구나. 장차 이 일을 어찌할. 이놈아, 놀랬잖아. 기척을 하고 들어와야지. 그래, 넌 대체 누구냐? 너 이놈, 말을 안 할 거면 왜 여기로 와? 그리고 대체 여기로 어떻게 들어온 거야? 말을 해봐. 말을 해보라니까? 어이 녀석 말이야. 말을 해봐. 선생님!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죠? 어, 여기 아이하고. 아이 녀석 근데 말을 안 하네. 어떤 아이? 여기. 금방까지 여기 있었는데. 그 아무튼 선생님 오늘 극장 대표님께서 막공이라 쫑파티 하신다고요. 남아서 참석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알았다. 2막 시작 5분 전입니다. 이따 제가 보시러 올게요. 그래.
저 작품이 대성공을 하자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장극단을 차렸지. 나 프로덕션 나서 한국 장극계 주인공 나우스의 가수가 장극단 나 프로덕션의 무궁화 발전을 위하여 컴백! 새로운 장극이 온다. 사랑받는 장극 우리는 단순히 서양연극이 아니라 우리는 성을 본 신세 다령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야기 현재 우리들 이전과 학자 바로 장극 뜨거운 사랑의 장극 감동을 주는 장극 우리는 새로운 장극을 예측한다 우리는 새로운 장극을 전파한다 우리는 단순히 서양 연극이 아니다 우리는 속을 푼 신세 다령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야기 현재 우리들 리듬과 박자 바로 지금 우리들의 문법으로 노래한다 연기한다 장극단을 만들었어. 이제 곧 새로운 장극 작품을 만들 거야.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작품. 연극, 영화, 드라마. 그딴 것보다 훨씬 멋있고 아름다운 작품. 우리 전통의 목소리에 현대적 테크닉이 녹아있는 세계적인 공연이 될 거라고. 그럼 아마 사람들이 그러겠지. 과연 나운규, 나운규는 장극의 천재라고. 기다려봐. 지난번 아리랑보다 훨씬 더 성공할 테니까. 받아. 왜 이 돈을 안 받지? 받아! 시끄라! 당장 그 애 데리고 와. 당장! 제발 좀! 지겠다. 제발. 제발. 그만해줘. 지금 새로운 작품 만들어야 돼. 난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어 작품에 매진해야 한다고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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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위해선 나를 비롯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희생되어야 된다고 희생 선생님
선생님 이막 시작. 예, 예.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가자. 어서 빨리 나가세요.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알았다는데. 너. 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네? 마치 미친 놈보듯 한데. 그러지 마. 네. 알겠습니다. 동리 사람들이 나그네를 맞이하기 위하여 차려온 음식을 영희가 받아 상을 차려 정갈스럽게 들고 부끄러운 듯 얼굴을 푹 숙이고 현구 앞으로 가만히 놓는다. 영희는 현구에 지나온 이야기라도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현구의 소나이답게 생긴 얼굴만 힐끔 볼 뿐이었다. 현구 역시 아무 말 없이 영희의 아름다운 태도 복실복실한 얼굴만 곁눈질하여 볼 뿐이었다. 그러다 이제야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저... 영희씨. 네. 아버지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화가 나시니까 매일 술만 잡수세요. 이건 아버님. 이건 영진이. 그리고 영희 씨 거. 그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부활이라는 소설책이에요. 네풀 유도프와 카츄사의 이야기. 네, 저도 알아요. 순수한 사랑이 무엇이며 용서를 통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 알고 있었군요. 그럼요. 정신을 놓기 전 오빠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전 네플리도프와 같이 한 번 맹세한 사랑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네. 저도 카츄사처럼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대를 사랑하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추사처럼 순수한 그대, 나 그대를 언제나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까지 가추사처럼 간직한 사랑 나 그대를 영원히 사랑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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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모르게 스며온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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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물에 간직할 영원한 사랑 뭐 먹는다냐? 아니 아무것도. 아리랑 우수 공연작 지원에 떨어졌대더라. 세 번째 공연이라 안 된다는 거야. 하긴 언제적 아리랑이냐. 벌써 10년이 지났잖아. 이제 새로운 작품 할 때도 됐지. 걱정 마. 지금 대본 하나 쓰고 있으니까. 어떤 작품인데? 황무지라고 밑바닥 인생들 얘긴데 한번 봐줘. 좀 신나는 거 없어? 심각 이런 거 말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허기나 심각한 거다. 나 선생.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 돈 좀 있으면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에? 있어? 아, 지금 없는데. 에헤이, 사는 게.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 없어요 정말. 이 사람 진짜. 그러지 말고 좀 빌려달라니까. 정말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 나 선생 작품에 출연한 출연료 그거 언제 줄 거야? 1년이 지났어 1년이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 너무하잖아 우리 사정 잘 알잖아 나 선생이야 스타니까 돈 걱정 없겠지만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고 에이씨 적 미안합니다 어떻게든 곧 에이씨 진짜 허여간 있는 놈들이 다 한다니까 더러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 돈도 명예도 모두가 떠나갔다 친구도 사랑도 이미 아내를
가렸고 날조차 외면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나를 버리든. 하늘이 너를 살피소서. 땅이여 나를 돌보소서. 머물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어리석고만한 불쌍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나를 버린 그것만이 내게 남은 선택. 그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선택. 말라 죽겠다. 물을 다오. 물아. 물. 사막이로구나. 사막! 악마! 악마! 이 짐승만도 못한 악마의 자식! 아리라 아리라. 영진아. 아라. 오빠. 약한 게지마. 네가 사랑하는 그 사나이에게로 가라. 안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테니. 영진아, 정신 좀 차려. 불쌍한 젊은이여, 어서 그 개집애를 깨워놔라. 어서. 오빠, 정신 좀 차려요. 제발. 젊은이들이여,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헤어지지 말아라. 울지 말아요 그대.
한없이 떨리는데 아름다운 그대 눈망울 눈물로 가득할 때 내 가슴도 한없이 무너진 타오 내 가슴도 한없이 사랑해줘요 그대 그대의 손길만이 내 가슴을 흔들어요 부드러운 그대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요 사라지고 무너지고 버림받아도 세상 그 누군가 떠나가고 쓰러지고 죽는다 해도 이보다 더 그대만이 내 하늘이 이보다 더 그대만이 내 사랑이 되니 어디 갔어? 이제 안 나타날 모양이지. 원매 무엇이라고 그렇게 후다닥 감춘다냐? 아니 아무것도.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오늘 쫑파티 올 거지? 몰라. 거기 온대더라. 누구? 보화. 보화가? 걔가 왜? 몰라.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네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왜? 그냥. 하여튼 이따가 봐. 사랑 사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랴 이리 오너라 업고 놀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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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꾼다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메도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하장 한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구 두설 이 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둥둥둥 내 낭구 오호 둥둥 내 낭군 불연님 불옥구분이 종을 혼자가 절로 나풍 자격을 불안하 밤합동 접해주시고 수상 동정 지뱅지기세고 보아도 종을 보르구나 둥둥둥둥둥둥내 사랑 달아 달아 밝은 나라 네 아무리 바쁘어도 충전에만 져있어 내일 날 오지 말고 백년 여인 이 마음 같이 이 모양이 이대로 늙지 말게 홀려다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어 눈내 사랑 꺼지지 못해. 왜? 이런다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갈 것 같아? 사랑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는 무식한 난 가족보다 사랑과 예술이 더 중요해. 알아? 분명히 말하는데 너와 난 아무 사이가 아니야. 난 너처럼 작고 무식한 여자군 어울리지 않아. 알아? 그리고 그 애도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가! 지긋지긋해. 제발 좀 나타나지 마. 난 네 남편도 아니고 또 그 애 아빠도 아니야. 그냥 딴 나야. 나온 거라고. 지긋지긋해. 제발 좀. 난 그냥 나야.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존재라고! 삼막 시작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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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래도 계절은 유수같이 흘러 흘러 황금 벌판 가을이 왔구나. 달 밝은 한가위 추석이 왔다.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늙은이와 젊은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뛰노는 날이 돌아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전민들도 아리랑 타령을 부르며 뱅가리 호적 소리에 맞춰 춤추는 사람 술 마시며 노래하는 사람 니네들에게는 큰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었다. 현구도 영진이도 동리 사람들과 섞여 열광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아!
착시가 잠을 재워야 힘을 쓰죠. 야, 야, 들어. 야, 집순아. 야, 잠은 재워야지. 그러지 마요. 빨리요. 빨리 삿바 잡아. 잡았어. 잡아라. 잡았냐? 잡았어. 제대로 잡았냐? 제대로 잡았어. 있나? 있나? 있나고 있나고. 자, 소리고 소리고. 자, 두 번째 판이요. 이번 판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요. 네. 자, 잡았냐? 잡았어. 그대로 있나? 그대로. 그대로. 야, 그대로. 봐라. 자, 수그리고 수그리고 수그리고. 자, 준비. 참말로 무엇이라고 그렇게 들여다본다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자꾸 숨긴대. 남 몰래 숨겨둔 집 문서 땅 문서도 아닐 것이고. 참 쓸데없는 소리. 하여튼 만나면 뭐라고 할 거요? 누굴 말이야? 누구긴 보하. 보하 말이지. 쪼까 오래 되었지? 좀 되었지. 나 프로덕션 마지막 작품 하고 헤어졌으니까. 벙어리 삼룡이었지 아마 마지막 작품이. 그때 보화랑 네가 불길 속에서 보여준 연기는 참말로 압권이었지. 암만 하여튼
모두 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죽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일승에서 이루지 못한 꿈 전승에서 난 인기를.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시부모님 잘 모시고 하늘에 뜬 남편을 모시려 살려 했는데 터무니 없는 오해로 재진 못내고 부진 못내로 봉성한 곳 없으니 살아 불명예요 죽어 명예로라. 그리고 이 피는, 이 피는 뭐죠? 네가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구나. 오빠. 영희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란 말이냐? 저놈이 사람을 죽였다. 너는 저놈이 꼼짝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고, 예. 너희는 주소에 가서 순사를 데리고 오너라. 예? 안 돼, 안 돼. 가 지금 뭔 소리를 한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네가 볼 적에는 운규가 쪼까 미쳐버렸다 그 말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 아이 놈의 자식아, 그놈이 창극에 미쳤으면 미쳤지 제정신 놓을 놈이 아니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네 할 일이나 잘해. 한 번만 자세히 좀 봐봐요 선생님. 제 말이 틀렸나? 근데 이놈의 자식 이거 나가. 안 나가. 선생님 왜 놀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막 마지막 변사 장면입니다. 알았다. 힘들지 요즘. 미안하다. 뜬금없이 뭔 소리다냐?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너한테도 그렇고 불쌍한 아내 그리고 딸. 철 들었네. 하여간 나중에 봐. 여보? 신자야? 내 딸? 신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리석었다. 어리석었어. 난 가족을 외면했고 예술은 이름만 쫓았다. 사랑도 진실도 몰랐던 날 용서해 줄 수 있게. 날 용서해다오. 나의 가족아 날 용서해다오. 내 너희를 외면했고 무시했고 조롱했다. 내 너희를 부정했고 속였고 버렸다. 그럼에도 너희는 날 기다렸고 믿었고 지켜봤다. 이제야 나는 알았다. 너희가 있어야 내가 있고 이제야 나는 알았다. 너희와 함께 예술의 길로 가야 했음을. 나는 사랑도 모르고 예술도 몰랐다. 날 용서해다오. 용서 나의 예술아 날 용서해다오. 난 예술을 대충했고 적당 타협했다. 난 예술을 고민 없이 적당히 이용했다. 세상에는 예술을 위해 사는 속이고 속였었다. 이제야 나는 알았다. 거짓 장식으로 예술 없고 이제야 나는 알았다. 엄연한 현실 진실한 고백 그게 예술임을. 사랑 모르고 예술도 몰랐다. 나를 용서해다오. 용서 가족이여 예술이여.
고맙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슬픈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몹시 흥분되었을 때 그는 깨어났다. 그러나 영진이는 광인이었으나 이젠 살인범이다. 순사가 그를 체포하였다. 애처롭게 흐느끼는 영희의 소리와 말없이 서로 쳐다만 보는 동리 사람들의 서름을 껴안고 그 밤을 새어 죽음의 길을 밟아 사는 사람, 그리고 보내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영진이는 순사에게 끌려 한 많은 아리랑 고개로 향하였던 것이었다.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저 신자예요. 신자구나. 네, 아버지 딸 신자. 미안하다. 아버지! 아버지가 오라고 했잖아요, 전부로 전화해서. 그런데 왜 아버지!
누구십니까? 저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웃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작별해가는 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시는 걸 보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불렀다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작별합시다. 영희야, 전구야, 어서, 어서. 이도 못 가서
번째로 태어나 세상을 떠돌다 22살의 극단에 들어 연기를 배우고 23살에 영화를 시작 단역을 얻어 25세 아리랑 장극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년 동안 장극만이 내 인생 난 누구 오래된 의문 18에 아내를 만났으나 이제는 난 19의 딸아 나를 얻었으나 언제나 남남 가족을 버리고 해가 친척 외면하였네 그러나 어쩌라 마음이 아니라 현실이 그런 것 지난 10년 동안 장극만이 내 인생